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후임 비대위원장의 스피커가 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재감 있는 분이 맞겠다고 본다며 현재 대통령실에 종속된 당정관계를 비판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금의 여권의 정치작동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비대위 구성에 당정관계 재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천 과정에 대통령실 입김이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장관이나 수석 등 정부 요직을 거친 분들의 지역구 쇼핑 이야기 같은 것을 나오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통령실 관련 인사가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명되는 데 대해선 거침없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사리판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총선에 대해서 당이 감이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지층에 대해서도 등에다가 칼 꽂는 일입니다. 이미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여당으로선 총선을 지휘할 사령탑만큼은 용산에 내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엿보입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게 과연 당정관계의 그런 그 긴장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용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 분이냐라는. 당정 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장악력을 발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윤심이나 차기 주자란 꼬리표가 달린 인사보다는 참신성의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까지 당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은 김기현 당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정당의 독립성은 어디 가고 당 지도부를 매번 대통령이 갈아치우냐며 어차피 이런 상태면 이 꼬붕이 가고 저 꼬붕이 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부하라는 뜻의 일본어 단어를 쓰면서 본질은 감춘 채 국민을 속이고 쇼하는 건 이제 그만하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이 억지로 밀어서 만든 대표로 온갖 수모를 겪으며 대통령의 수족 역할을 다해왔는데 이젠 필요 없으니 토사구팽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태의 근원은 대통령의 주권자를 무시한 국정운영과 처가 일가의 부패 의혹 때문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탈당 이후에 지도부와 윤핵관 등이 물러났어야 했다며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주변을 희생시킨다고 혁신이 되냐며 아무리 여당이지만 정당의 독립성은 다 어디로 가고 당 지도부를 매번 대통령이 갈아치우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공천을 관장할 당대표를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좌지우지한다면 이미 헌법정신이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사퇴한 김 전 대표를 향해서도 지도부가 물러날 때는 그렇게 대통령을 무리하게 옹위하고 견제하지 못한 걸 분명히 사과하고 물러났어야 한다며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도 선출된 당대표 두 명이 등 떠밀려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게 당대표들이 별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별나서 그런 건지 되짚어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작은 이른바 김장년대였습니다.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김기현 의원이 손을 잡은 사람은 친윤석열계 핵심 장재원 의원이었습니다. 맛있는 김장도 담그고 영양가 풍부한 식단 만들어서 부산도 대한민국도 발전시키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최하위였던 김기현 전 대표는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윤심 후보로 떠오르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후 김기현 지도부에 붙은 꼬리표는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였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윤 대통령의 이념 강조가 논란을 자초했을 때도 용산을 향한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았던 인사 논란에도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도 김 전 대표의 체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지도부의 무기력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던 김 전 대표는 유죄 확정 판결 석 달 만에 대통령이 사면한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을 했으면 특별 사면을 복근 김태우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요. 대통령 특별 사면을 앞세워 논란의 후보를 공천해서 강행했던 선거 결과는
17.15%의 참패였습니다. 선거 다음 날 이른바 김행랑 논란을 낳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용산에 권고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 전 대표는 혁신위가 강조한 희생의 핵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9개월이 좀 넘어 사퇴했습니다. 최종 사퇴 결정에도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범부터 사퇴까지 김 전 대표는 윤심 논란을 벗지 못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 인사는 김 전 대표가 당 최대 적폐인 것처럼 공격을 받아서 억울해하고 있다며 발표 직전까지도 당 대표직 사퇴 여부를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투에 졌는데 지휘관은 지금 멀쩡하게 지금 네덜란드에 계시고 사실 군단장 정도를 지금 이제 원흉으로 몰고 있는 건데. 선거를 넉 달 앞두고 당대표의 조기 퇴진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의 출구 찾기는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도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